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88번, 89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6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B씨가 코막힘과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격리 10일 만인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9번 확진자는 지난달 18일 수도권을 다녀온 뒤 닷새 뒤인 23일 확진됐으며 70번에 이어 88번과 89번까지 모두 3명이 69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회의를 열어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에서 2.5단계, 그외 지역은 2단계를 일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0.9명으로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지 아니면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제한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해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내 음압병상 183개 가운데 25개가 사용 중이며 중환자 병상은 6개가 남았습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해양 보호 생물종인 상괭이가 죽은 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해와 남해안에 서식하는 상괭이가 어장이 풍부한 제주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열흘 전 제주시 애월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국제 멸종위기종 상괭이. 몸길이 1m가 넘는 성체로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10여 마리. 최근 3년 11월 평균에 5배에 이릅니다. 사체로 발견된 상괭이 모두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는데요. 이 조업 활동 중 함께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면 그냥 그 그물 자체 안에서 이제 압사되는 거죠. 부검을 해보면 그 이런 폐에 이제 그 물이 차 있다, 거품이 있답니다. 잡식성인 상괭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해와 남해안에 서식하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장이 풍부한 제주 연안으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찾아 제주 연안에 내려온 상괭이가 큰 그물을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를 잡는 안각만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잇따르는 상황. 어민들은 그물에 걸린 상괭이는 보호종으로 유통이 금지돼 팔수 없는 데다 신고하면 서류를 쓰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대로 바다에 버리면서 해안으로 떠밀려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배에서도 잡히고 또 어민들이 많이 번다대요. 유통도 안 되고 판매할 수가 없는데. 신고해도 포상금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애들도 막 굉장히 귀찮아서 와서 막 물어보고 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내년부터 상괭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특수 그물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상괭이 돌출만을 하면 지금 3m 정도는 타야 되거든요. 일반 고기도 다 빠져나가죠. 어민들이 부담감이 많아요, 지금. 올 들어 제주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30여 마리. 멸종위기의 국제보호종인 상괭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봉사와 기부가 부쩍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연말연시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근 씨를 뉴스 주민에서 만났습니다.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환자들의 영상을 판독하느라 쉴 틈이 없는 백발의 의사. 이유근 씨는 1983년 도내 최초의 종합병원을 세운 제주 의료계의 산 증인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었던 시절 의사가 꼭 되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할아버님이 이렇게 가족을 10명이나 앞세운 것이 제주도의 의료 현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한스럽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에 고향에다 좋은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배움을 놓친 이들을 위한 야간학교부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스카우트 활동, 시민들이 서로 돕는 자원봉사센터 창립까지 봉사의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의사가 죽을 사람을 살려놔도 그 사람이 살인자도 되고 사기꾼도 되는데 교육이라는 건 살인자도 되고 사기꾼도 될 사람을 사회에 유용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의료보다 교육이 훨씬 더 사회를 위한 일이구나 이런 자각이 들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득의 30%는 기부한다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다. 저축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 보면 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대출도 못 받아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록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았다는 이유근 씨는 봉사와 기부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진 거 없어도 헌혈은 할 수 있거든요. 살았을 때 못하더라도 사후 장기기증 약속을 해가지고 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큰 봉사다. 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난 봉사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물고기에서 나오는 유기물로 재배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이른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유기농 채소에 비해 고소득 작물인데다 신선도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잎이 버터처럼 부드럽고 속이 양상추처럼 꽉 찬 버터헤드. 쌈이나 샐러드로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브린 등 각종 쌈 채소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습니다. 천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이들 채소들을 키우는 숨은 조력자는 바로 2,000마리에 달하는 향어와 비단 잉어입니다. 물고기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물과 함께 공급해 수경 재배로 키우고 이 물들은 다시 물고기가 자라는 수조로 순환되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입니다. 이 농법은 농약이나 비료를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되는 물이 물고기를 폐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유기물이 비료 역할을 대신하는데 질소 함유량이 적어 좀 더 자연에 가깝고 신선도도 오래 유지됩니다. 일반 유기농 채소보다 3, 40% 더 비싸지만 코로나19 여파 속에 온라인 주문량이 늘면서 매출은 지난해보다 배로 뛰었습니다. 금액대가 높은 편인데요. 대신에 그만큼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던 유럽 채소라든지 그리고 신선도가 오래가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추세예요. 동일 면적 기준 일반 노지 재배보다 12배가량 매출이 높아 입소문을 타고 점차 많은 농가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용한 물은 자연 정화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부족 국가인 두바이 등 해외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친환경에 더한 자원 절약형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지만은 농장은 시설물을 활용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화학비료 일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질 순환에 있어서 친환경적이라고 자연에서 주는 영양분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자원 절약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농법이 미래 농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구 출신의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시인이 역시 대구 출신인 독립운동가에게 선물한 10폭짜리 병풍이 8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정신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교류했던 대구 근대 인물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병품을 소장해온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작품이 있어야 할 곳은 시인의 고향이라며 대구시에 기증했습니다. 대구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9개 작은 폭포를 소재로 한 난사 최현구 선생의 금강산 구곡담 시를 중농 서동균 선생이 쓴 10폭짜리 병풍입니다. 행초서체로 쓴 병풍 마지막을 보면 1932년 임신년 여름에 중농 서동균이 포의 김정규를 위해 썼고 이상화가 증정했다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상화는 바로 대구 출신의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를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시인은 문학을 통해 두 살 적은 서동균은 대구를 대표하는 서예가이자 수묵화가로 미술을 통해 항일 민족 정신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병풍을 받은 김정규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합천 초계 출신의 포의 김정규는 이상화 시인보다 두 살 위로 1920년대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신관의 활동에도 관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비슷한 또래에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매개로 의기투합한 세 명의 끈끈한 관계가 녹아있는 병풍이 88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구에서 서유졌던 글이고 또 다 대구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해서 대구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집에서 갖고 있을 때보다 그 마음의 흐뭇한 건 뭐 말할 수 없죠. 당시 민족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을 선택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상화가 찾아서 그 시를 선택했다라는 거에서 금강산 문학에 대한 안목이 이상화가 굉장히 넓고 깊었다라는 것도 이 선택한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한편 병풍 기증식에는 이상화 시인의 가문 종손으로 현재 상화 기념관을 운영하는 이원호 관장이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기온이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밤에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북서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8도, 북부와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는 15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은 9도에서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북서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 아침까지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통보받고도 지난 4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잠적했던 A씨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A씨는 현재 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제주도는 부산시 보건소에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A씨의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에 참석했던 서울 관악구 확진자 B씨는 회의 외에 특별한 동선이 없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학회 참석자 1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말 제주를 방문하고 돌아갔던 C씨와 D씨, E씨의 일행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다른 동선이나 밀접 접촉자는 없었으며 방역을 모두 마쳤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응급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일반 버스를 개조해 산소탱크와 호흡보조장비,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을 갖추고 한꺼번에 환자 8명을 소송할 수 있는 이송용 응급버스 제작을 마쳤습니다. 또 응급버스 관리와 운영을 맡도록 서귀포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맺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연말 연시를 맞아 내일부터 6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야간에는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매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이륜차 법규 위반과 무단횡단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지난 9월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